42승 중 무려 41번의 KO 기록을 갖고 있는 디온테이 와일더. 그리고 2008년 프로복싱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31승 0패의 타이슨 퓨리. 이 두 사람이야말로 현재 복싱 헤비급의 세계 최강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실제로 그런 명성답게 서로를 제외하면 이렇게 할 적수조차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와일더와의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타이슨 퓨리와 마찬가지로 퓨리에게 당한 1무 1패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한 와일더는 1, 2차전에 이어 현지 시간 2021년 10월 9일에 두 선수의 3차전, 즉 트릴로지가 성사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명승부를 보여주며 수많은 복싱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서로 다운을 주고받은 횟수는 무려 5번. 이야, 말 그대로 세기의 매치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경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복싱 팬들이 이 경기를 보고 21세기 최고의 복싱 매치라고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루입니다.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세 번째 경기를 분석하기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두 선수의 1, 2차전이 어땠는지 아주 짧고 굵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첫 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 1차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들고 나왔습니다. 통통 튀는 스텝과 경쾌한 잽을 위주로 거리 싸움을 주도하던 퓨리와 날것 그대로의 복싱으로 거칠게 몰아치던 와일더는 화끈하게 맞부딪히며 재밌는 경기를 펼쳤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타이슨 퓨리가 점수에서 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와일더가 9라운드와 12라운드에 크게 다운을 얻어내면서 전반적으로 잃었던 점수를 만회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무승부가 선언되지만 뒤따라오는 편파 판정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다시 만난 두 사람. 2차전에서 퓨리는 와일더에게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였습니다. 침착하게 와일더를 지켜보며 무리하지 않던 퓨리는 자신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와일더를 공략했고 체력에서 우위를 거두며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죠. 그렇게 7라운드의 승부를 마무리한 타이슨 퓨리. 이후 퓨리는 앤서니 조슈아의 경기와 프란시스 은가누와의 MMA 시합을 거론하면서 수많은 격투기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와일더 측에서 계약 조건의 리매치 조항에 발동을 거는 바람에 두 선수의 3차전이 먼저 열리게 되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2021년 7월에 성사됐을 이 시합. 하지만 퓨리와 주변 캠프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경기가 연기되었고 2021년 10월 9일 라스베가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3차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최랑에서 퓨리의 몸무게는 125kg, 와일더는 108kg을 기록하여 두 선수 모두 역대 최대의 몸무게로 시합에 나서는 상황. 특히 와일더의 경우 3차전에 대비하여 10kg 이상을 증량한 것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헤비급 복싱 최강자들의 피 튀기는 라이벌 경기, 21세기 최고의 복싱 경기 시작하시죠. 바디 잽으로 시작해보는 와일더, 연속해서 바디를 공략하고 기습적으로 얼굴을 노려보는데 퓨리가 고개를 돌려 막아내고 빠져나가버립니다. 예전에 비해 근육은 빠지고 복부 지방은 더 쌓여 보이는 퓨리의 몸 상태, 와일더의 전략은 집요한 바디 공격으로 퓨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앞발만 집어넣고 얼른 빠지는 잽으로 크게 데미지는 주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디 잽에 계속 당하자 스텝으로 타이밍을 주지 않는 퓨리, 바디를 공략하는 와일더의 전략이 제법 잘 먹혀 들어가고 퓨리 특유의 묵직한 펀치력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입니다. 유효타 한 방을 허용하자 순간 침착함을 잃은 듯한 와일더, 그새 스윙이 커지고 힘이 잔뜩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바디 잽을 시작하지만 1라운드에 비해 다소 경직된 듯한 와일더, 반면 잽부터 이어지는 퓨리의 펀치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특히 자신의 거리에서 펀치를 치고 클린치로 붙어버리는 동작이나 한 차례 물러났다가 금방 껴안아버리는 전략이 현재까지는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뒷손으로 잽 커팅하는 퓨리, 잽잽2가 살짝 얹히자 튀어나가는 원투로 되돌려줍니다. 3라운드부터 템포를 올려보는 퓨리, 부지런한 페인팅으로 압박을 넣어보고 백스텝이나 클린치 대신 앞손으로 카운터를 노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두 팔을 길게 뻗어 펀치 걷어내는 퓨리, 와일더의 큰 라이트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자 공격 타이밍을 잡아봅니다.
클린치를 하는 대신 가슴팍으로 파고드는 퓨리, 밀어내고 던진 라이트 훅이 관자놀이에 꽂힙니다. 앞으로 쓰러지는 와일더, 어퍼 훅까지 얻어맞고 첫 번째 다운을 허용합니다. 어지러워 보이는 와일더, 버텨내고는 있으나 다리에 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휘청거리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는 와일더, 다행히도 종이 울리며 KO는 면했으나 체력적으로나 데미지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4라운드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듯한 와일더, 뒤로 빠지면서도 잽을 넣어주며 최대한 접근을 막아봅니다. 이제는 먼저 클린치를 시도하고 거리를 유지해보려 하지만 확실히 반응 속도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오히려 선제 공격을 들어가보는 와일더, 퓨리는 뒤로 빼지 않고 카운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순간 퓨리가 멈칫한 사이 라이트가 제대로 꽂힙니다. 흔들리는 퓨리 그대로 곤두박질칩니다. 오른손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와일더, 다소 안일하게 접근하던 퓨리가 와일더 특유의 힘을 잔뜩 싣고 때리는 펀치에 걸리면서 좋았던 분위기를 그르쳐버렸습니다. 입장이 뒤바뀌어버린 두 선수, 그 사이 살아난 와일더가 과감하게 덤벼듭니다.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듯한 거친 펀치러시, 머리 움직임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내는 퓨리, 같이 주먹을 걸어보지만 와일더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라이트가 귀 뒤로 들어갑니다. 으아, 망연자실한 듯한 타이슨 퓨리, 벌써 두 번째 다운. 이때 4라운드가 종료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와일더 쪽으로 기울어버렸습니다. 5라운드 시작합니다. 앞손 훅에 걸리면서도 끝까지 받아치는 와일더, 생각보다 거친 공세에 퓨리는 다시 방어부터 집중해봅니다. 오른손이 내려가자마자 잽 집어넣는 퓨리, 와일더는 잽잽투 타이밍을 계속해서 잡아보지만 쉽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발이 멈춘 사이 오히려 잽잽투를 모두 허용하고 연속해서 잽이 얹히면서 와일더가 다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데미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 시도하는 와일더, 이번에는 잽잽투가 꽤나 위협적으로 들어가고 연이어 파워샷을 날리는 가운데 퓨리가 클린치로 모면합니다. 클린치를 활용하여 영리한 운영을 보여주는 퓨리, 펀치를 낼 때 힘을 잔뜩 주고 때리는 와일더는 체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펀치가 쏟아질 것을 알기에 무리해서라도 펀치를 내보지만 2m가 넘는 거인의 압박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퓨리는 와일더가 주먹을 내게끔 만들어주며 체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만 때리고 붙어버리는 퓨리의 운영에 말려들어가는 와일더, 퓨리의 체력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입니다. 어느새 바디 공략은 잊어버리고 큰 한 방만 고집하는 와일더, KO 욕심을 내지 않는 퓨리는 일방적인 이득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션 주고 훅투 쳐보는 퓨리, 와일더의 뒷손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더블 잽에 이어 빠지는 방향으로 라이트 훅, 묵직한 바디샷까지, 레프트 훅 피해내고 훅투로 되돌려줍니다. 라이트는 커버링으로, 훅은 더킹으로 흘려내는 퓨리, 잽 이후 무조건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노리는 와일더에게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숨을 몰아쉬며 압박감에 뒤로 빠지는 와일더, 기회를 포착한 퓨리가 라이트 훅에 이어 어퍼컷까지 성공시키고 연속해서 유효타를 맞추어가면서 와일더의 체력을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센 공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와일더, 절대 정직하게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흔들어주는 퓨리, 넓은 시야를 통해 와일더의 주먹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지만 펀치력만큼은 살아있는 와일더, 페인팅으로 타이밍을 속여주는 퓨리, 재빠르고 부드러운 훅투가 연속해서 들어가고 연이어 유효타가 꽂히지만 와일더가 버텨냅니다. 자세만 두고 보면 너무나 엉망인 듯한 와일더의 펀치, 그러나 파괴력만큼은 끝까지 건재한 모습입니다. 어느덧 9라운드에 접어들었음에도 1라운드와 움직임이 크게 다르지 않는 퓨리, 경쾌하게 움직이며 연타를 쏟아내고 끝까지 턱을 당기고 와일더를 주시하면서 와일더의 강공을 모조리 방어해냅니다.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퓨리의 잽, 신체 조건의 이점을 10분 활용하는 퓨리인데요. 이번에는 힘을 실어 욕심을 부려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연타를 집어넣습니다. 흐느적대는 와중에도 공격력만큼은 여전한 와일더, 그러나 같이 주먹을 내기보다는 회복할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퓨리는 철저하게 진흙탕 속으로 초대하고 클린치까지 뜯어내면서 잠깐의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어느덧 9라운드가 끝이 났네요. 경기는 후반부인데 눈 뜨는 것조차도 버거워 보이는 와일더입니다. 그에 비해 퓨리는 오히려 살아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원투 맞추는 퓨리, 클린치를 밀어내고 짧은 주먹으로 두들기고 머리를 붙여 클린치로 버텨내지만 와일더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체력이 모두 소진되어 이제는 붙잡아 놓는 것도 힘이 드는 와일더, 아껴둔 힘으로 던진 레프트 훅이 빗나가고 퓨리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두 번째 다운을 헌납합니다. 이제는 가드를 올리는 것조차 힘에 겨운 와일더,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퓨리가 기어를 올립니다. 이 와중에도 끝까지 주먹을 던지는 와일더. 그러나 더 이상 와일더의 펀치는 위협이 되지 못하고 처절하게 맞서는 도중 10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려보는 와일더. 철저하게 잽부터 시작하는 퓨리. 붙잡기 위해 뻗은 두 팔 사이로 어퍼컷이 들어가고 틈틈이 숏어퍼를 넣어주면서 와일더를 괴롭힙니다. 껴안으려는 와일더를 밀어내고 파워샷을 날리는 퓨리. 랩투 훅에 이어 라이트가 정확하게 적중하고 그대로 와일더가 고꾸라지면서 길었던 승부가 끝이 납니다. 다운이 다섯 번이나 일어나는 접전 끝에 11라운드 KO 승리를 거두는 퓨리. 이로써 상대 정적 2승 1무를 만들어내며 라이벌전의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와일더는 상대의 가드를 깨부수고 들어가는 브롤러 타입이기 때문에 퓨리에 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와일더가 초반 승부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복부를 집요하게 공략하다 기습적으로 얼굴을 노리는 작전을 꺼내들었고 퓨리는 최대한 주먹을 아끼며 와일더의 한 방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3라운드에 퓨리가 먼저 다운을 얻어내며 와일더의 전략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흥분한 와일더와 달리 긴장이 풀린 퓨리가 두 차례나 다운을 허용했고 그렇게 역전극이 펼쳐지나 싶었지만 와일더의 체력을 갉아먹는 퓨리의 영리한 운영이 통하면서 결국에는 타이슨 퓨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여러 번 보여주었던 퓨리의 클린치 전략이 잘 먹혀들었는데요. 리치의 이점을 활용하여 자신만 주먹을 던지고 상대도 펀치를 낼 수 있는 거리에서는 얼른 붙잡아 놓으면서 일방적인 이득을 취했고 지속적인 페인팅과 잽으로 압박감을 심어주며 와일더의 체력을 보다 빠르게 방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와일더의 경우 너무 단조로운 패턴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렸던 잽잽투가 거의 통하지 않은 반면 자세는 망가지더라도 본능적으로 던지는 듯한 거친 펀치들이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으면서도 타고난 신체 능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펀치력을 보면 확실히 디온테이 와일더는 복싱계의 프란시스 은가누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타이슨 퓨리와 디온테이 와일더의 3차전에 대해 리뷰해보았습니다. 최근 퓨리의 다음 상대로 지목되었던 앤소니 조슈아 선수가 올렉산드로 우식 선수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4대 기구의 챔피언 벨트를 넘겨준 상황인데요. 과연 타이슨 퓨리의 다음 상대는 올렉산드로 우식일지 아니면 프란시스 은가누와의 MMA 경기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간두랑 붙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